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평 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사업을 재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과 사과부터 하라는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한욱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국정조사로 규명하자고 여당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진상이 무엇인지, 누가 바꾸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왜 바꾸었는지 밝혀야 하겠습니다. 17일 예정된 국토위 현안 질의와 별도로 국회 운영위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의혹을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지만 증인 채택 등 세부 사항은 여야 합의가 필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의 선동과 정략 때문에 양평 군민의 숙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거듭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여야 모두 지역 주민 의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업 재개를 위한 진지한 협상과 대화는 단절된 상황. 오는 17일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 한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최고조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와 원안 추진위 위원들이 합세해 특혜 의혹 추궁을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현안 질의를 통해 소명할 부분을 소명하면 의혹은 해소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